아파트의 새로운 치어리더죠. 염지원 금보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인사드리는 롯데 치어리더 염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금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금보라 씨 아니시죠? 아, 그 말 제일 싫어요. 네, 제일 싫어요. 아, 끊었다 갈까요 우리?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롯데에 지금 들어오셨고 절친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염주현 씨가 어떻게 절친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랑 금보아 양은요 제일 처음 야구 시즌 같이 희노애락을 겪은 아주 동고동락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도 쭉 5, 6년째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아, 절친일 수밖에 없어요. 5, 6년째? 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롯데에 오시게 됐는데 두 분이 절친이니까 사실 두 분이 자기소개를 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보는 시간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염지원 씨가 금보아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금보아 양은 아주 매력이 넘치고 다양한 천의 얼굴을 가진 해피 바이러스 금보아 양입니다. 아니 저 너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진짜요? 네, 네. 네, 진짜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금보아 양이 우리 염지원 씨를 한번 소개해보시죠. 저희 염지 언니는요, 이름이 지원인데 염지 언니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염지 네, 정말 신기하죠. 얼굴이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춤추면 표정도 변하시고 정말 섹시. 귀여운데 섹시해요. 그런 매력을 가진 우리 귀염둥이 염둥이 언니랍니다. 네. 아, 염지 언니? 염둥이 언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치어리더 분들을 응원하시는 모습만 항상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정말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염지 언니가 원래는 되게 귀여운데 네. 염지 언니. 염지 언니. 네, 염지 언니. 언니 왜요? 네, 네, 맞아. 염지 언니. 염지 언니.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네. 우리 염지 언니. 부산입니다. 부산입니까? 부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네. 네. 어떠세요? 고향으로 돌아오십니까? 일단 제일 좋은 게 아침에 집에서 엄마 밥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답니까? 엄마 손도 잡히지 않았어요. 같이 출근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롯데자이언츠 팬이셨겠네요. 솔직하게 말하면 야구를 잘 몰랐어요. 너무 어린 나이 시작해서 이런 스포츠보다는 일단 춤 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서 접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룰을 알게 됐어요. 이제 뭐 롯데자이언츠 정말 팬이 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염지 언니는 어때요? 저는 퇴근길에 집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퇴근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아침밥, 저녁밥. 롯데자이언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응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부산 갈매기?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부산 갈매기? 네. 그럼 우리 염지 언니는 어떠세요? 저는 OMR 때 하는 라이팅 쇼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최고. 라이팅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49장에 오셔서 이 라이팅쇼 우리 금보아 양과 염지원 양의 이 라이팅쇼 응원 함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뭐 한 두세 시간 촬영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 빨리 내려가셔서 응원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염지 언니부터. 네.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지금도 많이 떨리고 설레지만 저희가 좀 실수한 게 많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스트레스 받으신 거 여기 야구장 오셔서 저희와 같이 응원하셔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재밌는 경기 보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롯데자이언츠 화이팅!